요거 보시죠. 예. 한국문학협회 금일부로 문송합니다. 사용 금지. 아,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소식입니다. 참 개 거지 같은 소식들, 뭔가 무력감 느껴지고, 예, 건조하고 피로감이 항상 전달되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만 매번 있었죠. 그러나 이 문학계에 엄청난 이 반향을 일으키는 전 세계,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최고 고점,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예, 이 한강 작가님. 예, 그래서 아주 이제 문학계 쪽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로는 사람들이 다 이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굳이 책을 읽을 필요를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책 판매량도 많이 줄었다. 뭐 그래서 이제 문학 쪽에서도 뭔가 이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그 와중에 이제 노벨 문학상이 드디어 동아시아계에서, 우리나라가 그게 참 없어가지고 아쉬웠는데 나왔습니다. 예. 문학 무시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도서관 관련 예산도 축소하지 마라. 노벨 문학상 보유국다운 품위를 지키자. 예. 한국문학협회 금일부로 문송합니다. 사용금지. 커리어 질이죠. 그 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평화상 받고 그 이후로 노벨상이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없었는데, 예, 일본이나 중국은 노벨 문학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이 동아시아계에서, 항상 동아시아는 한중일은 항상 뭔가 경쟁 체제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우수함, 더 뛰어남을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 문학 쪽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 참 아쉽다라고, 예, 느꼈었던 일인데, 이제는 공문과 나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 노벨 문학상을 타는 것이다. 한국에서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뭐랄까, 구원받은 느낌이다. 이제 문송하지도 말아야지. 예. 문과라도 안 죄송한 세계가 됨. 어제까지만 해도 국문학과 최고 아웃풋 에드워드리라는 농담이 트윗에 돌아다니는데 오늘 최고 아웃, 최고 존엄 아웃풋이 진짜 국문학으로 나와버렸다. 예. 문학 창작과 여성은 다시 한번 문학의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글 쓰는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글 써도 되겠어요. 문학의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정말 감동적이다. 문송합니다라는 미인미 있는 나라에서 인문학을 뒤로하고 과학기술 이공계만 우러러보는 이 나라에서 한강 이 여자는, 이 여성은 이분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선사해준 작가다. 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들 업적도 아닌데 왜 자흐하게 가지고 저러냐. 저쪽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뭔가 문과 가면은 뭐 대단할 게 있냐라는 식으로 항상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과에 비해서 충분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히. 그러면 역으로 네가 손흥민이 아닌데 손흥민이 EPL에서 활약하고 득점왕 먹고 뭐 그런 상 받고 할 때, 와, 국뽕 존나 찬다, 씨발 좆된다 손흥민, 아 소니, 아 do you know 소니, 네가 손흥민이 아닌데 씨발 놈 왜 네가 나대 병신 새끼야,
왜 네가 손흥민한테 자흐타가냐? 어? 네가 축구계에 뭐 무슨 영향을 줬어? 심지어 저 사람들은 저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꿈인 사람들도 있고. 비열하게 깎아내리지 말자. 나에게 대입하면 나 역시도 그 프레임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비열하게 깎아내리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저 보니까 노벨상을 받으면 세금 노벨 문학상 13억 원의 이 세금은 전액 수령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라고 합니다. 1100만 크로나 하나로 13억 4천만 원.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비과세는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국위선양한 것에 대해서 숭고한 노벨상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있네요. 하여간 오바는 문돌이들 오바 떨기는 이 개새끼들은 해외 축구 보면서 손흥민 보면서 이 국뽕 차오르면 안 돼. 개놈의 새끼들 존나 역겹지 않아요? 예? 이 이중성 내 카페지만 저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구나 싶어요. 굉장히 편협하고 근시안적이고 시야가 매우 좁아. 그걸 나에게 대입해보면 내가 국뽕 차오르는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이 몰입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투영돼서 나와 관련 없는 자지만 이거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주는 영향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 그렇잖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그림을 보건 뭐 심지어 이런 인방을 보고도 내가 진짜 힘든 내 삶에 뭔가 어떤 영향과 작은 울림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울림이 있단 말이지. 그런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력인 건데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호들갑 떤다 그러고 꼴값 떤다 그러는 거 보면은 MZ새끼들은 뒤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비열하게 남 깎아내리는 데에만 치중돼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죽여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이렇게 혐오하세요? 저런 새끼들이 싫어요. 예, 너무 싫어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지들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국뽕 차오르고 마치 자기가 된 것 마냥 그런데 자기 관심 없는 분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노벨 문학상은 정말 대단한 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은 정말 최고의 업적이라고. 인생 최고 업적. 한 개인과 단체가 이룰 수 있는 이 노벨상이 명시돼 있는 내용도 그래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합니다. 예. 인류에 공헌한 사람. 문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평화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매우 숭고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고 쾌거야. 호들갑 떨고 내가 별별 말로 이거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노벨 문학상입니다. 제발 좀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무튼 좀 넘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들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 참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저 역시도 어제 축구에 대해서 저도 모르면서, 그래도 홍명보호가 지금 2연승을 했고, 과거에 털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걸 2대0으로 찌발랐으면, 3연승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반향을 좀 일으켜서 응원해 주는 건 좀 어떨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막 영상 내리라 그러고 욕 존나 처먹고 그랬잖아. 그게 여기도 대입을 해보면은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적으로 나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들은 나 같은 얘기 안 하겠지. 예. 그죠? 그러니까는 모두가 완벽할 수 없다. 방구석에서 매일 평화로운데 왜 난 안 주노? 평화상. 근데 그건 인류의 공헌을 한 게 아니라 그 평화는 스스로의 평화잖아요. 예. 그 평화가 나의 평화. 고통 없이 어떤 견딤, 고통, 그리고 성장, 성장통, 이런 걸 겪지 않고 방구석에서 그냥 평화롭게, 그저 평화롭게 거북목 쭉 내밀고 딸깍딸깍 롤 두 개제, 예, 웹툰 쳐보고 방구석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 골방에서, 예. 그렇게 계속 1차원적인 도파민만 쫓는 그런 게 어떻게 평화죠? 그건 죄악이에요. 예. 그건 죄악입니다. 예. 내가 우리 가정의 죄악은 아닐까? 라고 한 번쯤은 좀 이제 돌이켜볼 수 있는 게 그게 평화로운 거죠. 예.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보통의 인방은 이제 시청자들이 긁는데 내가 긁네요. 긁? 긁? 예. 자, 이제 조금 환기를 시키면서 다른 소식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음식의 근황. 불닭볶음면을
타코야끼와 찰떡봉지 라면으로 직접 조리해서 아 뭔가 이 가게만의 어떤 맛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터치가 들어가는데 5,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불닭 볶음면을. 이 가격을 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모두 100%를 좋아요 리뷰를 달았습니다. 예. 맛이 있나 봐요. 라면을 끓일 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들어갔나 봐요. 예. 남이 끓여주는 라면처럼 맛있는 라면이 또 없죠. 근데 가격이 5,000원이라면 조금은 고민을 해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국민 여동생이었던 문근영 배우 근황입니다. 문근영 배우 곧 조만간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악랄한 빌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분장이 좀 기괴하죠. 화살촉의 어떤 리더로 나온다고 합니다. 분장이 너무 특이하고 기괴해서 이거 대체 어떤 느낌의 캐릭터일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화살촉. 아주 광기 어린 연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은 10월 25일 시즌2가 공개가 됩니다. 볼 거냐고요? 안 봐요. 원도 재미없었어 나는.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웹툰 원작으로 나온 작품들 중에서 뭐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억지로 봤어요. 어거지로 넘기면서 지루하더라고요. 그 지옥에서 뭐 지옥에 똥 뭉친 것 같은 덩치 큰 새끼들이 막 뛰어갖고 막 예, 사람 주워 패고 갔다가 피칠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명이서 손으로 장을 싸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모습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강렬해서 보게 됐는데 그거 말고 뭐 그닥 없더라고요. 예, 뭔가 철학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 철학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자, 가수 제시 사진 요청했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한 팬. 자, 요거 제가 초반에 다뤘어요. 요거 이제 풀 영상이 올라가면 요거 보세요. 아주 담백하게 깔끔하게 제가 잘 다뤘습니다. 오슈 때 좀 정리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제가 좀 예, 놀래가지고 급하게 좀 이렇게 다룬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중에 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대한민국 계급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류층은 보수를 지지하는 편이네요. 정말 티타늄수죠. 그러니까 금속 이상, 그러니까 금속에서 이제 저 그 보석, 은수저, 금수저, 이제 티타늄까지 가버리네. 예. 티타늄 수저는 자산은 300억 이상. 그 사세겠죠. 시계는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차는 롤스로이스, 제네시스, 에쿠스, 한남동 단독, 성북동 단독, 단독주택에 산다. 직업은 기업 오너이거나 건물주 상속자.
무직, 예. 특징, 그들은 항상 숨어있다. 요거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대목이네요. 그들은 숨어있다. 그러니까 티타늄 수죠. 대한민국 상류층 중에서도 완전 엘리트 상류층은 숨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접촉을 피하려고 한다. 그 밑에 금수저 7억 원 이상, 7억 원 이상, 자산은 100억 이상, 시계는 파텍 필립, 바쉐른,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벤틀리, 페라리, 폴시, 에쿠스, 압구정, 청담동, 삼성동. 부동산은 상가, 소형 빌딩, 토지. 회사는 비상장 기업. 대표이사, 재단이사, 고위공무원, CEO 정도. 학벌은 MBA, 명문대. 취미는 승마, 아트투어 이런 거. 영어는 자유자재. 미국 국적인 경우도 있고 위스키를 좋아한다. 자, 중산층이네요. 은수저죠. 1.8억 연소득. 1.8억. 그리고 자산은 18억 이상. 롤렉스, IWC, 메르세디스 벤츠, 그리고 BMW, 벤베, 그리고 강남의 자가, 서초의 자가, 18억 이상의 자가가 있다. 의사, 변호사, 사자 부르는 직업. 골프, 테니스, 요트. 영어 좋아하고 와인 좋아하고 칵테일 좋아하고. 조금 밑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너무 화려하니까. 나무수저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왜 이렇게 높지?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가져가기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전재산은 5천만 원 이상. 카시오, 아반떼, 소나타. 좀 더 올라가 볼까? 쇠수저. 쇠수저 5천. 전재산 4억 이상. 제네시스. 이게 웃긴 게 제네시스는 제일 상위권도 제네시스를 타. 근데 중위권도 제네시스를 타.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차의 이미지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을 종잡기 힘든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 빈곤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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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연소득 없음, 전재산 없음, 상속 없음, 시계 없음. 지하철, 버스, 걷기. 집은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부동산, 노상. 없음. 무소유 세대네. 이거 진짜 무소유다, 무소유. 이런 걸 왜 보냐고? 그냥 계급도라고 나와 있길래 제목 자체가 좀 어그로가 돼서 그냥 본 거지. 에. 시범 사업 중인 새로운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Holy fucking shit. 스타워즈의 그 저기 아니에요? 광선검? 저기 시간 다 되면 한 칸씩 없어지나 봐요. 타이머 신호등이야? 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 칸 한 칸 꺼지겠네요.
근데 이미 있지 않나? 아, 신호등 저기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신호에는 초가 나오죠. 그러나 이제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거는 황색 신호등밖에 없죠. 차에도 시간초가 나오긴 해요. 뭐냐면 내비 어플에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초 뒤에 바뀌는지 다 나오더라고. 직관적이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눈뽕일 수도 있겠어요. 노란색 전멸 신호등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신호등이 잘 보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얼마나 들지가 좀 궁금하네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좀 외향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성가족부 같은 개병신 그 성인지 예산 이런 것 좀 줄이고 도로 빠갈라고 예. 저 크랙난 예. 그런 포트홀 같은 거 좀 메꾸고 잘 메꾸고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개병신 성인지 예산 이런 거 좀 쓰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컨셉 화보가 약간 호불호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난해합니다. 투머치하고 난해하다. 예. 마치 옛날 그 공포영화 헬레이저의 피네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다. 기괴한데요? 뭐죠? 검은색 립스틱이라 너무 난해한데요? 99년도, 2000년도의 세기말 감성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이때가 딱 이때 느낌 나요, 그죠? 사이버 여전사 느낌. 지켜봅시다. 요게 제가 오늘 다루는 메인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저한테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좀 흥미로운 소식이더라고요.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봇이었나요? 상용화가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10년 안에 각 가정에 이런 가사 도우미 로봇이 필수 가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퇴근해서 트렁크를 열고 장 봐온 것들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져와서 정리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현재 2세대라 그러고요. 이런 거는 이제 움짤도 있지만 영상으로 봐야 진또백이죠. 집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 내 친구 존이야. 존! 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계속 존이 말을 겁니다. 정신없는 상황이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려면은 어마어마한 이 기술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집주인이 얘기하죠. 내 친구 존이야. 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군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사실 가지고 가기 꺼려지겠네요. 예. 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춤도 추고요. 박자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럴싸한 그럴싸한 움직임이 있고요. 자, 바텐더입니다. 바텐더로 놓고 쓴다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이유는 노출시키는 이유는 이제 정말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한 그런 서빙 업무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저 지금 사진 찍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줍니다. 자연스럽죠? 인간 같죠? 특이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거듭될수록 계속 혁신이 생길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스마트폰들이 계속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던 것처럼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적인 속도가 굉장히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학습을 합니다.
AI 산업이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예. 그 선봉장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뭔가 진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로다주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가끔 가다 보면 너무 괴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AI 산업 기술 초반에 예, 투자를 했었고 거기에 상당히 기여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 대단합니다 진짜. 예.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서 그 정말 무수히 많은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계속 접목시키면서 더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더 발전이 있겠죠.